왜? 어, 생강만 엄청 많이 먹어. 섞어, 섞어. 얘 단 거. 응, 섞어야 돼. 아, 나 그런 댓글 너무 웃겼어. 동글동글하네요. 동글이 동글하고 재밌다. 얼굴이 재밌네. 그래서 오늘은 짝급짝 시장을 하려고 합니다. 짝짝이 아니고 짜뚜짝이야. 짜뚜짝아. 짝짝 시장 가기 전에 홍시앵콩이라는 커피숍을 가기로 했어요. 홍시앵콩이라는 커피숍이 되게 안에 인테리어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카페 투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명이서 다니면은 장점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싸. 근데 호텔을 사용하시면은 그 그랩이나 볼텔보다 호텔 라운지에서 요청하는 게 훨씬 더 빠르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코콘카 룸 넘버 7009. Thank you. 코콘카. 완전 골목이야. 어? 여긴가 보다. 오. 우와, 빵들 맛있겠다.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 엄청 많아, 시그니처. 형님, 원래 남자들은 얼죽하죠. 여기는 얼어 죽진 않아. 시원하게 레오. 최우는? 나는 레오. 나 맥주 있어? 레오가 없는데요? 이건가 좀 고급진 그런 네. 맥주가 있나봐. 약간 여기는 그 현지 맥주를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커스타드? 어. And one custard tart. 누나랑 여행 다니면 좋은 점. 맛있는 거 사줌. 우리 지금 720바트 썼어. 2만원. 오, 이 정도면 진짜? 카페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여기는 에어컨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 우와. 와, 에어컨 안 된다. 큰일 났다. 와, 약간 앤틱 가구들이 많은데? 오, 여기 에어컨 된다. 형님, 여기 에어컨 됩니다, 형님. 강가는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나.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강이 보이네. 항아리에 물고기들이 다 있더라고. 와, 여기도 물고기들이 있어. 사실 태국 카페의 장점은 종이 빨대가 아니야. 이거 오렌지 한번 찍어서 오렌지 커피. 오, 종이 빨대 아니어서 너무 좋아. 오렌지 커피. 뭐 이거 어디가 오렌지? 여기 밑에가 오렌지라는 거야? 아, 오렌지 맛이 나면서 되게 신데요? 어, 나 이래서 다 준 거지. 바꾼 거야, 나랑? 응. 어, 그래. 야, 그게 더 비싼 거야.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게 더 비싸. 그래. 800원. 하, 앉아있고 선글라스 끼고 커피 먹고 왔지, 나는. 야. 약간 파리지앵 느낌 어때? 약간 뉴욕과 파리지앵을 좀 섞은 느낌 나지 않나? 팔계지앵. 아, 진짜 이거 맛이 적응이 안 된다. 이 선글라스를 제 친구 그 쇼핑그라운드 쇼핑몰 그 대표님이 주셨거든요. 눈 한번 써봐. 그러니까 어울리기가 힘들어. 나다가 나같이 어울리기 힘들어. 내렸어야 된다. 어, 살짝 내렸어야 된다. 공유 한번 써보시죠. 나는 이런 거 안 어울려. 걸쳤어, 걸쳤어. 살짝 걸쳐. 형 완전 올렸으면 안 돼. 어, 괜찮은데? 어? 형 괜찮은데? 오, 잘 어울리는데? 오, 잘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뭐 약간.
완전 잘 어울리는데. 아니, 괜찮은데요? 야, 아저씨들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 네. 아, 이제 여기서 커피 먹고 이제 짝뚝딱 시장으로 갑니다. 코쿤카. 와, 진짜, 와, 빡세게 덥다. 원래 진짜 혼자 왔었으면은 커피숍도 안 가고 그러는데, 누나 덕분에 커피숍도 와보고 아주 좋네요. 근데 여기 커피숍 나오니까 약간 여기 약간 물레 느낌 나는데? 어, 맞아. 약간 물레 느낌이다. 어. 약간 물레 느낌 난다. 오, 이제 짝뚝딱 시장 보인다. 우와! 와, 진짜 덥다. 제일 즐겁네. 일단 어디로 가실까요, 형님? 일단 뭐, 여보 목적지가 있나요? 아니, 그냥 구경이에요. 구경하자. 아, 정전 나는 지갑 사야 됩니다, 여행지 지갑. 어, 최고 파타야. 여보. 아, 나 진짜. 어, 형한테, 어. 형한테 괜찮은데? 예쁘다니까? 너무 타일랜드라 좋겠어. 너무 예쁜데? 아, 저한테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우와, 찾았다! 찾았다, 파이브 엑스라지. 그것도 나쁘지 않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좀 별로. 아니면은. 아니, 분홍색? 이거 어때? 이게 더 시원해 보여, 이 나무가. 야자수가 시원해 보이네. 이건 어때요? 이게 더 나아 보여, 나는. 분홍색깔이. 분홍색깔이. 분홍색? 어. 보여, 형님? 파이브 엑스라지. 5X라지. 와지야, 네 거다. 어때 보여? 나쁘지 않아. 좋아 보여. 아. 오케이, 오케이. 250. 250. 야, yeah, 오케이. Very nice. Oh, I don't know the plastic bag. It's okay. Yeah, yeah, yeah. Okay, okay. 약간 약 휴양지 놀러 온 그런 딱 이제 휴양지 패션. 이거 치앙마이에서 먹은 것 같은데. 우와. 오이야? 그런 거 같아. 여기 맞네. 코쿤카. 코쿤카. 우와, 형 너 음식 사 한번 찍어줘, 형. 맛있네. 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맥주랑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아, 맞아. 맥주 먹고 싶다. 이거 맥주 한 줄이야. 야, 진짜 이렇게 먹고 싶지. 와, 이제 짜뚜짜 시장이 조금 더워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뭐 사고 있어? 야동이 뭐야? 그냥 냄새 맡는 건데 정신이 맑아져. 와, 개쩐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 야동. 야동? 돔. 우와, 그건 누나 좀 빡세지 않을까, 누나한테? 아, 캐릭터 많이 써? 아이고. 얘들은 몸이 야리야리한데. 아, 그러면 될 거야. 아, 패턴이 이게 더 이쁘네. 형님도 뭐 하나 타셔야죠. 볼래요? 아니요,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아까 누나가 카페에서 빨리 나가자 그랬는데 제일 먼저 지쳐가지고 나는 힘들어할 줄 알았어. 나는 너네 집에 그럼 각자 여행할까?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쫙 달려보자 그랬더니 마음에 드십니까? 우와, 워킹 스트리트 푸드. 형 이런 스타일 어때요? 아, 이대로 그냥 교단에 설 보여줘요, 여보? 따라다닐 거야? 아,
저는 따라다닐게요. 저는 형 겨드랑이 털 봐도 상관없어요. 190바트야? 어, 뭔데? 뭐라 할까, 여보? 그냥 8,000원이야. 저 색깔 민트 색깔로 해? 그냥 대박 되나? 한번 대보지 뭐. 이거 한번 찾아볼까? 민트 아니면 화이트? 형님 가방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화이트는 너무 많으니까. 인사이. 오! 지금 바지가 너무 이뻐. 어, 형 괜찮은데요? 바지가 오렌지랑 잘 맞는 것 같아. 이거 사자. 이거 형님 아. 그 위에 위통 까고 입으셔야죠, 형님. 네, 위통 까고 입어야지. 오, 형 시원할 것 같은데, 형님? 약간 형님 헬창 느낌 나요, 형님. 아니. 아, 너무 귀여워. 형님 선글라스까지도 한번 그래, 써주시면. 선글라스 끼면 괜찮을 것 같아. 오, 괜찮아. 어, 형 괜찮아요. 자리가 엄청 많아, 좌석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가 약간 먹거리 어. 먹거리촌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 여기 한번 볼래? 메뉴판 일단. 일단 메뉴 한번 보자. 여기서 먹을까 최고야? 좀 더 내려가서 먹을래? 여기서 먹을래? 좀만 더 보고 가자. 좀만 더 보고 가자. 좀 보고 가자. 그래, 이쪽에가 먹을 때가 엄청 많았었어. 와, 여기가 찐 먹거리촌이다. 들어가보자 일단.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 어때요? 나 상관없어. 좋아. 여기는 음식점 아니야 바로? 아닌가? 아닌가? 들어가도 되나? 뭐야? 어. 여기서 먹어? 어, 여기서 먹어보자. 리오? 레오? 어리 샤구야. 아, 예, 예. 아, 다른데, 다른데. 레오, 레오. 레오, 레오 안 팔아. 레오 파는 거 따로 있어? 지금 갔던 데는 맥주 창밖에 안 판대요. 근데 저는 레오가 더 맛있어서, 리오가 더 맛있어서, 리오 먹으러 갑니다. 맨 처음에 봤던 에어컨 있는 집으로 갑니다.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여기 카메라를 보니까 여기가 너무 끼냐. 아, 근데 어깨는 누나가 더 큰 것 같은데? 한번 포징해줘, 포징. 아, 빨리 맥주 좀 줬으면 좋겠다. 빨리 맥주 그냥 바로. 맞아요. 오, 내 거. 아, 코쿤카. 와, 얘 진짜 시원해. 얼음 짜는데? 와, 다이. 형 한잔 하시죠. 짠짠 하시죠. 진짜 시원하다. 와, 이거 생맥주 원샷 하니까 머리까지 시원해져. 눈이 동그래졌어. 약간 이거 커리 맛 날 것 같아. 땅콩 맛. 아니야, 땅콩. 땅콩 맛이야? 와우, 와우. 진짜 땅콩 맛이 나네. 와, 맛있다. 여기다 소스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리고 바로 맥주. 이게 그런 것도 있어. 계속 넓다 넓다 하면 마지막 달 오후에는 이제 일단 숙소로 가시죠. 숙소로 고. 콜라 슬러시. 나 한 입 먹어보자. 자, 한 입 먹어봐. 초록이. 야, 김밥은 콜라인데? 이제 더위를 피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 좀 숙소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500. 500. 250. 250.
오케이 우리 400 오케이 피디 아이 비 헤비 400 코콘카 창문이 창문이 안 올라가는데? 기사님한테 창문 닫아달라 그랬는데 더 여셨어. 택시를 탔는데 약간 성태호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이 가봐야 돼. 아 와 와 여기서 건너는 법 그냥 뛰어대. 호텔에서 좀 쉬다가 이제 카오산로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번에 왔을 때는 카오산로드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카오산로드가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 또 근데 우리 또 배 타고 한 배를 또 타고 가네 그때. 여기서는 그렇지. 그때 예전에 다른 것도 안 해. 그치, 지금 가는 배가 이제 마지막 배래요. 그래서 올 때는 다른 뚝뚝이나 이런 걸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혹시 다리 막차구나. 와 이거야? 이거 타고 가는 거야? 그런가. 여기는 밝은데 저기는 또 비가 와. 이제 배 안으로 이제 비가 튀기 시작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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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사람들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 오. 일단 비 맞으러 한번. 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재난 영화인데? 우리 좋게 생각하면 돼 좋게. 그래. 지금 비 오면은 타월산에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가 첫 번째 손님이 되는 거야. 해운대에서 비 맞아 본 적 없잖아. 네, 그렇죠. 맨 처음에 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와 비 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뭐 여러분들도 약간 비 올 때 한번 배를 타보시라. 먹어야 한다. 어딘데요 우리 도가, 근처에? 더 가야 돼. 빨리 뛰어. 오 여기 운치 있다. 여기로 여기서 먹자. 오와 여기 이제 BPR 왔는데 오 맛있는 거 팔아. 원래 비 오는 날에 국수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여기 약간 베트남 쌀국수 같은데 형님? 와 이거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치. 이게 뭐야? 좀 식초 같아. 레몬 같은 거 식초. 이거 국수가 되게 끈적해 보이는데? 맛있다. 너무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와 형님 근데 이거 면이 끈적끈적해가지고 면치기가 안 돼.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요 형님. 와 이거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길래 먹다가 중간에 시켰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싸가지고. 뜨겁나?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제 다 먹고 갑니다. 와, 근데 입가가 너무 매워. 이게 고추가 입 안은 하나도 안 매운데 입가가 너무 매워. 와, 밥 먹고 나왔는데 딱 비도 딱 다 그쳤어. 너무 좋아. 완전 럭키 럭키. 오, 이제 까오산로드 들어온 것 같아요. 분위기 있다. 내가 생각했던 카오산로드는 약간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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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이제 슬슬 이제 흥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진짜 카오산에 온 것 같아. 카오산 온 것 같아. 좋아 좋아. 와, 여기 개 미쳤다. 야, 가보시죠. 진짜 이제 까오산로드에서 완전 놀고 지금 귀가 멍멍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가지고 지금 맥도날드 와가지고 이제 맥플러리 먹고 이제 오늘 하루 끝날라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